도미도에 도착했습니다. 도미도에 도착했는데 우리 이장님이 키우는 멍멍인데 아주 잘생긴 놈이네. 자, 어디 갔다 왔어? 어? 도미도에 오니까 자 음악 소리가 경쾌하죠. 자 이 음악 소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우리 할머니들 헤어갈로 모이는 그 음악 소리랍니다. 야 너무 좋네, 그지? 두미도에 와서 이야 라면 대박 큽니다. 대박. 와우 이런 거 처음 봐. 야. 자 퍼주고 싶으면 각자 취향껏 드세요. 네. 아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다리 너무 큰다. 자 각자 취향껏. 아 그 찌개도 있었어. 야 너무 맛있게 보인다 라면이. 아 그러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자, 도미도 섬에, 도미도 섬에는 북부하고 남구가 두 개가 있는데 북부에서 남구를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약간 아슬아슬하고 스릴이 있으면서 너무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기 진짜 도미도는 여기 지금 이제 남구 마을 입구에 왔는데 야. 길이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 산길 섬 주변을 갔다가 이렇게 길을 닦아서 남구하고 북구하고 섬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두미도 남구 마을. 남구 마을다라고 여러 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한 열매 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정말 아담하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여기는 저기 북부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남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차를 가져와도 좋고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섬 전체를 갔다가 두미도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두미도의 남구 마을에 오니까 또 이렇게 두미도 남구 마을에 오니까 또 이런 또 우리 멍멍이가 또 사람을 엄청 반기네요. 자 오늘은 아주 날씨도 선선하게 불고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 자 두미도 남구 쪽에 마을을 갔다가 한 열 몇 채가 있는데 두미도 마린 리조트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박도 지금 몇 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엔 또 두미 보건소도 있습니다. 보건소. 담쟁이 아니에요? 살이라고 약재로 쓰는 거예요. 아 이건 이게 담쟁이가 아니라 지금 다른 거예요. 아 이게 담쟁이하고 개하고 별도로 달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담쟁이구나 이게. 네. 네. 이건 담쟁이고 요거는 한울타리. 한울타리? 네 한울타리라고. 아 이 열매는 처음 보네. 먹는 건 아니고 약으로 쓴 거거든요. 약으로 써요? 돌담이 있는데 이렇게 담쟁이하고 한울타리랑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동백나무들이 아주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참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동백나무 같아요. 야, 동백나무가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치료도 해 놓은 것 같고. 자, 새소리도 들리죠? 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북구에서 남구로 이렇게 오는 사이에 보면 이렇게 천왕산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어 여기가 지금 출발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가면 정상까지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네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져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를 가져와서 등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섬 전체를 갔다가 이렇게 두미도를 한 바퀴 돌고 있는 코스가, 이건 진짜 도시에서는 전혀 즐길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등산로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까지 이제 정상에 까지 갔다 오는 데가 한 3시간 정도. 야, 정말 섬 전체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진짜 사람들이 진짜 전혀 살지 않는 그런 조용한 동네인 것 같아요. 이게. 자, 여기는 이제 바닷가를 갔다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두미도의 전망대를 갔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멋있다. 이야. 와, 그냥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모처럼 진짜 농사, 바쁜 농사일 잠시 접고 1박 2일 이쪽에 통영시에 오도 섬을 갔다가 이렇게 소개로 왔는데, 와, 너무 멋있어. 여행을 왔는데. 이 조용한 섬에 뭐 새소리하고 가끔 지나가는 배고동 소리?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정말 진짜 가는 곳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야, 그냥 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주 진짜 멋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산 정상에 백록담 같은 그런 느낌. 물색이 정말 진짜 파랗고 정말 진짜 우물 같아요. 우물. 바다색이. 야. 자, 두미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 섬 전체를 갖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차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도 좋고, 그 다음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얼마나 걸리나, 여기 걸으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은, 3시간 정도면은 걸을만 하잖아요, 그죠? 네. 8시 반이면 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서, 통영에서 저기,
7시 차를, 7시 배를 틀어 타고 와서 여기서 8시 반에 도착해서 네. 네. 여기 한 바퀴 돌고 천천히 하다가 이제 오후에 나가면 되겠네. 문어가 유명해서 문어에 소주 한 잔. 문어에 소주 한 잔도 너무 좋고. 네. 네. 야, 이곳에서는 어딜 가나 이렇게 멍멍이 한 마리들이 있네요. 여기 일반 가정집인데, 아주 옛날, 이렇게 절구가, 절구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항아리들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아, 이것도 뭐,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따뜻하고 자, 이거 가정집인데, 가정집 입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 이뻐요, 여기요. 와, 와, 이거 여기 씨앗이 있네. 중대야 이게. 야, 너무 이쁘다 여기. 맷돌. 물나무도 있고. 이 소죽통. 그림 같아요. 신난다. 너무 멋있다. 이거 몇 년 키운 거야. 야, 너무 이뻐. 이 진짜 이분은 야 가정집인데 이게 정말. 야. 여기도 바다 구경 봐봐. 끝내준다니까. 섬 자체는 아주 조용한데 예, 바다 소리가 아주 파도 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진짜 이거 그 라면 안에서 도망가네. 네, 라면에 딱 넣어서 스코크. 야. 한 번만 딱. 아니, 왜냐면 사진. 아까 동영상 찍어서. 물 들어볼까? 응. 물총 한번 짜야 되는데 물총. 그 얘는 공격성이 없네. 그러니까. 야, 이거. 아, 멋있다.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네가 좀 크다, 어저께는 때보다. 멋지다. 금방 잡아갖고 이렇게 해먹고. 자연산이지, 여기는 다. 여기는 자연산이고. 다 자연산. 정심, 가정식 한상인 거지. 가정식 한상. 이게 만약에 민박으로 와서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민박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는 양식 사는 것보다 잡는 게 더 나을 거야. 이야기를 그렇게 쓰는 게 좋으니까. 야, 너무 멋있겠다. 잠깐만. 이수.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우와, 이 띵띵한 거 좀 봐. 이런 거는 초장에 꼭 들여서 배 속에 담아줘야 돼요. 너무 맛있다. 왜? 야, 맛있다. 정말.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민박하면서 이렇게 잡아달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요. 야, 이제는 두미도에서 여행을 다 마치고 여기서 한 10분 거리인 추도로 지금 낚싯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이제 멀리 이제 두미도 마을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제 고깃배를 타는데 와 이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깃배도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 추도인데 아 이제 거의 생각보다 거리가 멀네요. 한 20분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추 두미도에서 자 이쪽도 참 처음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 것 같아요. 여기 통영의 주변에 이렇게 섬들이 정말 이 멋있는 섬고 그다음에 운치 있고 경치 있는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추도에 내려서 추도 섬을 투어하면서 멋있는 경치를 갖다가 제가 영상으로 찍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